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불과 지금 5, 6년 만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참 뒤쳐져 있는데 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내에서 거의 논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 뭐 그 연구비 많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연구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영의 경제 프리즘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2023년도가 점점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에서도 당초 1.7에서 1.3% 0.4%포인트나 떨어뜨렸고요. IMF에서도 1.7%를 전망했다가 1.5%로 낮추고 있습니다. 아, 결국은 1.3이 되었던 뭐 1.5가 되었던 1%대도 어렵다라는 의미가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숫자로는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환율은 다른 국가들의 환율은 약간 달러에 대해서 강세로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시한폭탄이 많다, 지연내관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지금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있고 정책적인 미스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한 번쯤은 우리 경제를 진단해보고 하반기 경제 운영에 대해서 시청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에서도 우리나라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분들이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하셨고 장관직을 역임하셨던 분들의 인사이트, 직관, 비전 이런 것들이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역임하신 홍종학 위원님,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새 정부가 이제 출범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뭔 경제적인 어떤 정책이나 결과 아직까지 1년은 또 이르다고 할 수가 있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연장선에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쭉 이어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높낮이가 있게 뭐 울퉁불퉁한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고 하신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는지요? 글쎄요. 그 뭐 저도 정부에 있어봤지만 네. 그 정책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뭐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해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겸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 어려워요. 일단 네. 일단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을 이렇게 그 국정 목표에 맞게끔 네. 뛰게 할 수 있는 이런 동인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적다고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론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네. 경제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걸 네. 이렇게 알려주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정책 전문가들한테 알려져서 네. 전문가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네. 그 중에서 선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이 공론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뭐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아주 좁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국회의원 하실 때 하고 장관으로 직접 정부에 입각을 하셔서 아까 그 애로점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점에서 국민들께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 를 한 번은 좀 더 곱씹어 보시면 좋겠다는 점. 또 정부는 또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 느끼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 측정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국회에 있을 때도 그랬고 예. 정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부든 어떤 뭐 장관이든 그럼 저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네. 그것을 봐줘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 그 뭐 편이 다르면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편이 같으면 무조건 옹호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중요한 문제를 하나하나씩 하더라도 이게 반향이 없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좋은 정책들이 이렇게 그 뭐 연장이 돼야 되고 예. 그런 좋은 정책을 펴는 사람이 자꾸 등장을 해줘야 되고 네. 그것이 확대 재생산돼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됐었죠. 장관님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실 때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그래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한국 산업구조의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해봤다 또 해놨다 라고 자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쭉 드렸는데 성과는 많이 못 내서 네. 그 사실 죄송한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우리 경제가 굉장히 그 잠재 능력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 굉장히 훌륭한 뭐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네. 그 스타트업들이 막 나오고 있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대기업하고 스타트업하고 이 소통이라든가 이게 없어요. 네. 협업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대학이 그렇죠. 네. 지금 현대 경제에서는 이 기술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이 전면에 나와서 이 산업계하고 협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다 막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방형 혁신을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대기업이 이제는 중소기업을 그냥 하청기업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게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쫓아갈 수 없는 이유가 네. 해외 기업은 한 2, 300개의 스타트업들을 인수를 하거든요. 네. 그게 기술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과 사람이 오는 건데 그렇죠. 우리 대기업들은 지금 그걸 안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태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따로 가고 있고 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또 따로 가고 있고 네. 그 스타트업들은 또 스타트업대로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들이 아예 이제 국내를 포기하고 네. 자금을 얻으려면 해외로 간단 말이죠. 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쿠팡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그렇죠. 제가 놀란 게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얻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100% 가깝게 해외 자금으로 지금 저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 폐쇄성을 우리가 해소하지 못한다면 네.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게 이런 얘기를 이제 저 혼자만 하다 보니까 이게 널리 퍼지지가 않았어요. 예. 최근에 이제 현실에서 느끼다 보니까 우리 이제 대기업들도 그런 걸 하시는데 그러니까 해외 대기업 같은 경우 보면 이 스타트업 담당 임원이 있거든요. 네. 아예 스타트업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오픈 AI라고 네. 이제 챗GPT 내가지고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비영리 기업으로 처음 이걸 만들었고 네. 그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이게 그 기업을 육성하는 네. 이제 악셀러레이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그 회사인데요. 거기에 이제 샘 엘트만이라고 하는 그 회장.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있던 서스케버라고 하는 그 엔지니어. 네. 이런 분들이 2015년도에 만들어서 네.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인공지능이 중요하니까 우리 돈 모으자. 네. 하니까 금방 1조 원이 모여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불과 지금 5, 6년 만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한참 뒤쳐져 있는데 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국내에서 거의 논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니 뭐 그 연구비 많이 늘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게 연구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보면 네. 우리의 좀 한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게 일단 중소벤처 그럴 때 중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벤처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상당히 좀 뭐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열악하다 그럴까요?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럼 미국은 처음부터 저랬느냐? 아니거든요. 미국도 우리랑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벤처 캐피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네.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대개 그 시기가 1960년대, 70년대고요. 네. 그 결과 오늘의
미국이 있는 거거든요. 네. 혁신 기업들이 나온 미국이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정부가 아주 강력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이제 그런 걸 보고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스타트업 파악, 네. 그다음에 사이언스 파악 네. 이런 걸 만들고 네. 대학과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안 되다가 네. 저 혼자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큰 이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저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씨앗은 심지 않았나 네. 싶고요.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우리는 성과 내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요.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만 잘 나가고 예. 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다 종속돼 있거든요. 제가 있을 때 이제 굉장히 희망적인 것이 이제 우리 천억 벤처들이 있는데 네. 그 매출액이 천억이 넘어가면 이제 거기 그 시상을 해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 미래의 희망들이고 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벤처를 육성한다고 이제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타격을 지금 입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거기가 이렇게 그 어떤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는 계속 양극화가 되고 있으니 네. 사람들이 자꾸 착시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경제가 굉장히 잘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라든가 뭐 네. 자동차라든가 지금 뭐 요즘 보니까 배터리가 잘 나간다 해가지고 한국 경제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이제 반도체가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무너져 보이고 네. 반면에 이쪽에서 양극화해서 한쪽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벌써 한 20년째 지속돼 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그렇죠. 비중이 굉장히 크게 되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끼리 이 이제 피 튀기는 경쟁을 하는 거죠. 완전히. 네. 그러니까 여기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해결책을 못 찾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보면 깜깜이 시대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병을 고치기 급하니까. 네, 네. 근데 여기에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이제 뒷전에 밀려났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났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엄중한 현실을 맞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관님 말씀에 그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씀이 이제 양극화다. 결국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대기업은 늘 주종관계 수직적인 어떤 관계만을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시야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에 대한 문제들이 점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의 중소기업들이 해야 될 역할 예를 들어서 장관님은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100년이 넘는 기업들이 3만 9천 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고 독일도 보면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서 히든 챔피언 그룹들이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평등하게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클려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투자했을 때 삼성을 대기업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글로벌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벤처 아니었을까요 그때?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대단하고 네. 삼성도 위대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는 벤처였다. 네. 근데 저 벤처 기업이 저렇게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 삼성이 저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그렇죠. 그게 삼성 혼자의 힘이었겠는가. 네. 그때는 국가도 뛰어들고 네. 그 자금 없을 때 삼성한테 돈 다 몰아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인재들이 다 뛰어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저 대학에 지금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따로. 그렇죠. 삼성 따로. 예. 그래서 삼성은 지금 너무 폐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 대기업에 네. 계신 분들이 좀 새롭게 눈을 떠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이제 굉장히 그 성과가 내었던 게 뭐냐면 네. 그 중기부에서 하는 스마트 공장 사업이 네. 있습니다. 네. 이 중소기업들을 네. 이제 굉장히 어려우니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이 50% 내고 정부가 50%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네. 이걸 이제 대기업들이
이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50%를 내든지 네. 아니면 대기업이 50%를 내든지. 네. 그랬더니 현장에 갔더니 대기업이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네. 직접 와서 네. 도와주고 그렇죠. AS 해주고 네. 우리 정부에는 그런 인력이 없으니까 네. 돈만 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건 너무 좋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하고도 맞으니까 네. 대기업을 그러면 30% 정부 30 중기 중소기업 40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스템을 한번 바꿔보자. 이게 너무 이게 잘 되는 거죠.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가 미래에 가야 될 사업이라고 네.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힘이 우리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이 됐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그러니까 그때는 오픈돼 있었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그렇죠. 뭐 아무도 그렇게 그 지금 다 기득권이 없고 그리고 이걸 못 넘어가면 그냥 무너지니까 네. 절박한 심정에 그냥 지푸라기로도 잡는 심정에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은 다 갖다 쓰겠다 이런 것도 도와줬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기득권에 딱 있어서 저는 이해가 되죠. 또 이제 대기업은 또 이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이렇게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이 잘해들죠. 그러니까 예. 뭐 우리 물건 써주세요 이런 네. 거 하다 보니까 좀 너무 시달린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얘기는 거기를 넘어가야 된다. 우리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하지 못하면 네. 우리 대기업들도 위험하다.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냥 무너진 게 노키아가 그랬고 예. 소니가 그렇고 소니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게 핀란드의 노키아 그럼 핀란드의 어떤 한계였고 네. 일본의 소니 이게 일본의 한계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소니는 잘 나갔지만 네. 이게 폐쇄적인 조직이란 말이죠. 예. 그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이제 기업 내에서도 폐쇄적이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우리도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을 보면 인텔이 지금 휘청거리지만 네. 인텔을 잇고 있는 기업들은 AMD라든가 네. 뭐 엔비디아라든가 예.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생태계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오픈 AI처럼 거기 구글에 있던 그냥 엔지니어 나와가지고 새로운 기업 만들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네. 이 성태계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도 노키아나 소니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 공무원이 주도하는 세미나를 하고 함께 그런 논의하고 거기서 함께 공부하는 이런 거를 하자고 제가 이제 많이 얘기했고 중기부에서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중기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열려 있는 조직처럼 되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 어떤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장관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저도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세상에 폐쇄적인 사회로 간다는 것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선제적인 대응책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그게 반영된 심리적 상황이 아닌가. 그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도 빨리 중소벤처를 제대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초격차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이 있어야 되고 또 국가의 정책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 금융적 지원이 필요하다. 10개의 중소벤처 기업 중에서 9개가 국민을 속이고 기망했다고 해서 중소벤처를 죽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대로 된 하나만 잭팟을 터뜨려도 9개의 손실을 다 막아낸다.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벤처는 10개 기업 중에 9개는 망하는 거지만 네. 그 하나는 이제 성공하면 이제 1000배, 10000배의 그렇죠. 성과를 내니까 네. 그게 이제 가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네. 거는 오픈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 개방형의 이런 커뮤니티가 있어야
그 기술 공동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그 예를 들면 지금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 우리 삼성, 네이버, LG 뭐 네.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쪽이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까 네. 우린 또 카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따로따로 카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저기를 쫓아가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이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에 지금 어디가 막혀 있냐 그러면 어떤 한 기업은 어디에 막혀 다른 데가 서로 막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저는 왜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반도체의 경우에도요. 우리나라가 처음에 삼성이 83년도에 반도체 들어가고 네. 몇 년 있다가 처음에 이제 정부에서 반대했다고 그러죠. 그 들어가면 안 된다고 네. 큰일 난다 그러다가 잘 되니까 이제 정부가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때 반도체 연구 조합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상당한 돈을 매칭 펀드로 대고 네. 그리고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고 거기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죠. 네. 그게 지금 그 유명한 뭐 주성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들어와서 부품 기업들이 들어왔고 네. 대학의 연구진이 들어왔고 네. 이제 국책연구원이 들어온 거죠. 네. 저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LG 현대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고 네. 그것이 이제 현재 한국의 반도체 강국이 됐다는 거죠. 네. 왜 그 경험을 지금 못 살리느냐 이게 이제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신 그거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는 네. 게 이게 피터판 증후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터판 증후군이 중소기업이 네. 그 이제 혜택 막 받다가 네. 이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제 혜택 안 받고 나 여기 있을래 이런 심리형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저는 이제 국가 전체가 성장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네. 이제 너무 겁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 치고 나가지 못하는데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네. 여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의 해법으로는 저는 다시 정부가 지금 돈만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과 함께 네트워크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그 역할을 미국에서는 이제 국방부에 DARPA라고 해가지고 이제 네. 방위 고등 연구 기획국 네. 여기서 이제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소련하고 핵전쟁을 하려다 보니까 기술 발전이 필요했고 네. 그런데 이게 미래의 기술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게 컴퓨터인 것 같다. 네. 그 컴퓨터에서 앞서가야겠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창기니까 인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 이 다파에서 대학에다가 돈을 줘서 컴퓨터학과를 다 만들었어요. 네. 그 컴퓨터학과 만들었던 우리 컴퓨터 없다. 그때는 이제 집체만의 컴퓨터니까. 그렇죠. 진공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컴퓨터를 또 사줬어요. 예. 이건 우리나라에서 상상할 수 없잖아요. 국방부에서 대학에다가 그 컴퓨터학과 만들어라. 이거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가능한 얘기죠. 과거에는 가능했었죠. 과거에는 공과대학 수요가 이제 전기전자공학과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 각 공과대학의 대학 정원을 늘려달라고 신청을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기자재를 대고 그래서 정부는 인원을 늘리는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한양대 공대라든지 공과대학을 늘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네. 과거 이게 이제 그게 제가 얘기하는 그 성과 지향형 우리가 네. 국정 운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러면 이제 돈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그렇죠. 필요하고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가 이게 잘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조그마하니까 중소기업이니까 네. 이거 하나 합시다 그러면 쫙 모여서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저게 중요하다는 거를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다들 먼산 쳐다보고 있는 거죠. 저건 내일이 아닌데 인공지능 중요한데 그러면 예산 늘립시다. 예산만 늘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삼아서 얘기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까 성과 측정을 안 한다는 게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산 쓰는 게 성과예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육성합시다. 그러면 인공지능을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잘 만들어 와요. 그래서 네. 1년도에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진짜로 그런 성과가 나와 있는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네. 그럼 공무원들의 성과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군요. 그 예산을 국회에서 받아와서 그것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R&D가 지금 뭐 GDP 대비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R&D에서 뭐가 나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네. 대한민국 확 바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 5년간 R&D 받은 거가 네. 무엇이 나왔느냐. 네. 제가 이거 하자 그러다가 이제 못하고 나왔는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 성과가 뭡니까? 저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가 네. 뭡니까? 예. 그러니까 뭐를 했다 그러고 성과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 받아와서 이러고 이렇게 그게 성과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이 좋아진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끊임없이 이걸 물어보니까 우리 네. 직원들이 그냥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를 그렇죠. 그러니까 지원하고 나서 그 기업을 계속 5년, 6년을 추적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과지향형 그런 국정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이 착근이 되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 대학이나 올린대학처럼 교육 시스템도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기술을 개발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에 공장장이 와서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라고 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교육 프로그램이 또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중소기업이 벤처로서 성공하면서 하나의 연구기관으로서 공동연구단체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정부가 투자를 해서 그 나온 투자물의 지적재산권과 국제적인 특허권이 몇 개가 등재됐는가가 평가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업적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게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돌아가는 행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심기를 건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폰지 경제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밑장 빼서 윗장 공구고 그냥 그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면피하는 우수한 공무원들이 기업들과 만나서 오피니언을 개발하고 R&D를 만들고 미래를 지향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나는 조용히 공무원으로서 역할만 하면 돼.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받아와서 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얽히지고 싶지가 않아. 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기업 쪽에서는 어떤 행태로까지 나오냐 그러면 정부에서 받은 연구비는 공짜 돈. 이거 연구 성과 대충 이렇게 만들어서 매뉴필레이트 해서 그냥 성과 내고 나머지 5억을 받은 돈에서 5억 중에서 3억은 다른 부품 사는데 내가 원가를 못 줬으니까 다른 부품 사는 대로 원용. 이런 식으로 하는 중소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 봐서 아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밑장 빼서 윗장 공구는 폰지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